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영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결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녀의 이야기. 생리가 시작됐는데 여성용품을 살 돈이 없어 수건을 깔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한 생리대 제조회사가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한 뒤 이와 비슷한 사연들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자주 교체하지 못했던 경험부터 신발 깔창이나 수건을 대신 이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연까지 전해지면서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생리대는 보통 30개 남짓 들어있는 한 팩의 가격이 만 원 정도 하는데 하루에 8개에서 10개 정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생리대를 생필품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긴 했지만 유기농과 한방생리대 등 특화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생리빈곤 소녀들이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몇 년 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생리빈곤 소녀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흔한 열매 나눔 캠페인이라는 곳에서 생리빈곤 소녀들을 직접 돕고 있다고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리빈곤 소녀들이 무슨 얘기냐고요? 생리빈곤이라고 하면은 빈곤 여성이 기본적인 생리용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을 생리빈곤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소녀들이, 어린 친구들이 생리대를 구매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이런 친구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바로 흔한 열매 나눔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벌써 네 번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거는 없고요. 제가 자신 있게 어려운 거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말만 하면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 여기 단체 이사님들과 또 봉사 단체들이 다 협력해 주시는 덕분에 어림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소녀들은 네. 내 딸이자 국민의 네. 딸입니다. 아. 그런데 정말 그런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당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떡하지와 흔한 열매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꿈꾸는 그런 세계로 마음껏 활동하길 바라고요. 네.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 어머니들 또 언니들 그런 분들이 정말 이런 것을 정말 가까운 데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박스를 포장하고 있는 생리대 박스를 포장하고 있는 현장을 잠깐 보시죠. 저희 흔한 열매 나눔 캠페인은 생활이 어려워 생리대 구입이 힘들지만 시군구로부터 생리대 바우처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단체예요. 대신 나이는 만 18세까지만 지원을 해준답니다. 미성년자들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저희는 9월 9일 날 1차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 12월 9일, 2021년 3월 9일, 이번이 4차로 2021년 6월 9일에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하기 때문에 한 번 갈 때마다 3개월 분량의 생리대가 보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4차에서 후원해 주는 우리 친구들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있는 971명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참 많은 친구들이 생리 빈곤에 처해 있죠.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까지 저희가 후원해 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여기까지만 저희가 후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더 많은 친구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또 해줄 수 있어요? 네. 오늘 봉사활동 했는데 기분 어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뭐가 재미있었어요? 건강상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다음에 또 와서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네. 무슨 행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 생리대를 마련 못하는 학생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행사라고 알고 있어요. 계속 맡아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 우리 회원들이 너무 네.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해줘서 네. 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항상 애써주시고, 예,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희망의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 작은 곳이지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있어서 이 작은 상자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배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어렵다는 마음에 나만의 어려울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직은 따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따뜻하다. 혼자 참여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누구랑 함께 참여하세요? 가족이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끼도 네네. 예쁜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못 벗은 조끼예요. 어떻게 네네네. 되신 건가요? 아, 이제 이렇게 봉사를 나오면서 보니까 네. 이제 단체별로 단체 옷도 입으시고 네. 또 단합력도 네. 함께 했으면 해서 이번에는 조끼를 맞춰 입고 아, 그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한번 살짝 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아, S라인이 딱 예쁘게 박혀 네네. 있네요. 네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우리 흔한 열매 나눔 네네.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이유라도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작년에 이제 이걸 몰랐을 때 네. 여러 가지로 주변에 이제 좋은 일도 많고 해서 네. 아, 저도 이런 좋은 일이 나만 생기면 네. 안 된다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주변에 이제 조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다가 네. 우리 부회장님께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아. 여기 단체 이렇게 같이 후원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포장된 생리대는 택배를 통해서 우리 소녀들 가정에 직접 전달이 된답니다. 저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카메라를 통해서 자세히 보셨나요? 생리대 3개월분은 중형 3개, 대형 2개, 오버나이트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손소독제를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손소독제는 허브야의 윤정석 대표님이 협찬을 해주셨고
마스크는 깨끗한 나라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많은 봉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그 외에 봉사를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생리대 3개월 분을 포장하는 작업을 마치고 지금 막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포장 작업을 해주신 분들은 함께하는 세상 봉사회의 봉사회 회원분들하고 나눔 봉사회 회원분들, 그 다음에 원일 콘크리트 회장님과 부부, 그 다음에 S라인 대표의 이윤경 대표님과 가족분들, 항상 따님을 같이 동행해서 포장 작업을 도와주신답니다. 그리고 삼진분체의 강은견 대표님, 그 다음에 재성바스웰의 이규입의 대표님, 그리고 이현수 행정사님께서 함께 참석을 해서 포장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지원받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부담을 느낄까 염려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후원하고 지원하는 열매가 가득하게 열려 있으니 필요하면 편하게 가지고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귀한 나눔이 미래의 주인공들인 지원받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분명 귀하고 소중한 미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리빈곤에 처한 소녀들을 돕는데 동참해 주시고 기부를 통해 생리빈곤 소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